오, 레벨 90. 자, 오늘 드디어 전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갈 먼저 보러 가죠. 전갈은 이제 모래 평원에 있는 몬스터로 매력 39에서 이제 40이면은 포획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실명 효과로 5초간 공격 빗나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펫 중에서 가장 좋은 펫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 매력 20으로 펫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템을 맞춰 놨습니다. 본래는 아이템을 이제 희귀 장비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희귀 장비 중에서 매력이 있는 거를 골라 살라 그랬는데 거래소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영웅 등급 2티어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영웅 등급이어도 1티어 장비는 거래가 안 되고 이제 2티어 이상의 장비부터 거래가 되게끔 변한 거죠. 그래서 파밍으로 매력 장비를 모으느라고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레벨이 90이 돼버렸네요. 기본 매력 20에 장갑으로 매력 2가 더해지고요. 가슴 방어구로 매력 1이 더해지고요. 방패로 2가 더해지고요. 투구로 2가 더해지고요. 도끼로 1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총 장비로 더해지는 매력이 8이 되죠. 여기서 케이크를 먹여줄 건데. 아, 나왔네요. 어우,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 이렇게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대성공을 띄워주면은 보라색이 나오죠. 영웅 등급 케이크가 나오는데. 어디 보자. 일반 등급 케이크는 이제 매력을 10 올려주고, 영웅 등급 케이크는 매력을 12 올려줍니다. 이제 12가 더해져서 총 40이 되는 거죠. 빨리 이제 전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죠. 좋아요. 전갈. 자, 황제 전갈도 잡았습니다. 이제 매력이 40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매력 39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갈이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40을 필요로 하는 황제 전갈입니다. 일단 체력이랑, 아, 체력은 똑같죠? 이건 얘는 소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잠깐 하자. 공격력이 올라간 거, 공격력이 똑같네? 아, 얘는 왜 황제인데 공격력 거의 똑같냐? 일단 기본 능치는 똑같네요. 일단은 황제 전갈을 키워서 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킹갈. 자, 그럼 우리 킹갈이 능력 봐야죠. 아, 이제 실명 효과를 준다는데 보겠습니다. 빗나감 떴죠 지금 전갈한테? 잠깐만. 들어간 거 맞아? 좀더 봐야 되겠는데? 보면 이제 전갈의 실명 능력이 중거리 능력이네요. 중거리에서 써주는 거. 이러면 좋죠? 내가 막기 전에 실명을 걸어줄 테니까. 내가 알기로 이제 세 발까지 빗나감을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조각사가 단검이기 때문에 공속이 1.2라서 보통 이제 전사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될 거예요. 공속이 이제 거의 두배 빠른 거죠. 경직이 계속 들어가니까 빗나감이 효율적인지까진 모르겠네요. 전갈 능력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도움은 안 되는데 PP 같은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폭딜이 들어간다거나 할때 사냥은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드네요. 토룡이랑 너프 먹은 토룡이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전갈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개떡이가 혼자서 열심히 레벨업을 해서 레벨이 90이나 됐는데 순위라도 볼까 혼자 88이야? 제가 이제 1화 때 로그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2화 찍을 때 보니까 랭킹이 네 자릿수였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잘 커서 88위가 됐네요. 10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는 개떡이 쉬게 해주고 너무 혹사시켰으니까 다음 영상은 딱히 솔직히 이제 볼게 없죠? 다 비슷비슷하니까 내용이 뭐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재밌는 게 생기면은 그때 보도록 하고 개떡이는 좀 장기 휴식을 주겠습니다. 아,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